2세 영국 여왕 장례식 일정을 마친 윤석열 대통령 두 번째 다자 외교 무대는 유엔 총회입니다. 미국 뉴욕 도착 뒤 휴식을 취한 윤 대통령은 한국 시간 내일 새벽 1시쯤 유엔 총회 기조 연설을 할 예정입니다. 이번 유엔 총회의 주제는 국제사회가 갈림길에 있다는 분수령의 시점입니다. 힘에 의한 현상변경 시도 등 전통안보와 경제안보 문제에서 국제사회가 도전에 놓여 있다는 뜻이라고 대통령실은 설명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자유를 공유하고 가치에 공감하는 나라들이 연대해 위기를 극복하자는 뜻을 연설에 담을 방침입니다. 이른바 가치 동맹입니다. 법에 의한 지배를 존중하는 나라들과 더욱더 긴밀하게 연대하고 힘을 모아야만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을. 그런데 힘에 의한 현상 변경 시도 러시아나 중국의 영내 세력화 등을 겨냥해 미국 등이 써온 표현입니다. 윤 대통령이 특정 국가를 지목하진 않겠지만 반발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북한 비핵화를 촉구하며 국제사회 공동대응을 강조하고 국제문제에 대한 한국의 기여 강화도 밝힐 걸로 알려졌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번 뉴욕 일정에서 한일, 한미 정상회담도 가질 예정입니다. 유엔 총회와 이 양자회담들의 성과는 전체 순방의 성적표를 가늠할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